안녕하세요. 세운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곽상준 원장입니다. 2020년, 2021년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는 제가 예전부터 의료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정형외과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영상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뭐 엑스레이 영상이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런 수술 영상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 계신 분하고 또 독일에 계신 분, 뭐 영국에 계신 분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제 미국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았었고 미국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실에서 리서처로 있는 과정하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MPH 보건학 석사 과정을 세부 전공은 의료 전공인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건대학원은 보건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병원에 가고 이제 의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만 보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품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식수, 환경, 사람의 건강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보건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보건학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보건학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경영대학원을 가려고 GMAT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 전공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GR이나 GMAT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퀄리피케이션을 받고 지원을 하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심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실 장학금이 되게 많아요. 하버드 대학에 필요한 장학금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가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연구실에서 지원이 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지는 못했고 학비는 대강 한 6만 불에서 7만 불 사이 정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화로는 많이 비쌉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건너갔는데 원래 하버드 대학에 메디컬 블럭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보스턴에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하버드 대학은 보스턴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캠브리지라는 도시에 캠퍼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하버드는 그 캠브리지를 일컫고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이나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다른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하버드 대학 부속 병원들은 메디컬 블럭이라고 보스턴 시내에 가까운 곳에 따로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보스턴 시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야 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캠브리지에 있는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제일 우선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연구팀이 약간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배정받은 일이 이제 우리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 검사 영상들 그 영상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쪽을 하다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찾았고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왔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보건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석사과정 대학원들이 1년 동안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흥미가 있었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의 백그라운드나 관심 있는 분야를 들어보시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교수님을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데이터와 환자의 의료의 질과 그다음에 치료 결과를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한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분야기는 한데 그 분야가 Value Based Healthcare라는 분야고 저랑 얘기했던 교수님은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전략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Five Pillar Theory라고 뭐 있어요. 그런 게 경영학에. 아무튼 경영학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병원을 갔다가 병원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이 공부한 게 이제 경영학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어디에 의료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신 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Value Based Healthcare라는 그런 컨셉인데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그거를 한 1년 동안 같이 필드 스터디를 했어요. 헬스 카탈리스트라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 기반 의료 정보 회사가 있는데 그 헬스 카탈리스트하고 한 1년 동안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과제 제출을 하고